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소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또 한 구절만 더 읽읍시다. 히브리서 한 말씀만 더 읽을게요. 4장 한번 펼쳐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예,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또는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우리는 결론을 내면서 가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구 77억의 인구가 하는 그 말을 그 입을 닫아버릴 수 있도록 결론을 딱 줍니다. 이 성경,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결론을 내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론들을 말합니다. 근데 많은 이론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 이론, 그것이 다 맞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 중에는 맞는 것도 있을 것이고 맞지 않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한다면 우리가 말한 그 진리는 전부 다 맞습니다. 전부 다 맞아요. 전부 다 정답입니다. 저랑 어제 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믿을 때 얼마나 믿을까? 사탄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느 정도까지 믿을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피조물이지만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사탄 마귀, 이 진영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들이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신중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 가운데서 많이 은혜가 됩니다. 늘 제 마음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마음은 은혜로 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모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귀신들, 마귀들도 영적 존재입니다. 사탄도 피조물이지만 자신의 하수인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종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탄을 주인으로 모신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존재들이에요. 사탄의 종들이 누구냐면 무당들이 사탄의 종입니다. 사탄 숭배자들이 사탄의 종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은 사탄을 섬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섬기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섬기고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인이십니다. 무당들의 그리고 사탄 숭배자들의 주인이 사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맞아들인 그런 존재들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두 진영이 있습니다. 이 땅에도 두 진영이 존재해요. 자,
이 사탄 숭배자들은 이들도 사탄에게 순종합니다. 사탄에게 순종해요. 어떻게 순종하냐? 죄를 저지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탄 숭배자들이 사탄으로부터의 능력을 받아요. 사탄으로부터의 능력을 받아서 때로는 이적들도 행합니다. 교회들을 파괴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능력을 받을 때 언제냐? 사탄에게 순종할 때인데 그 순종이 범죄할 때예요. 범죄할 때. 자,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의를 행할 때입니다. 의를 행할 때. 완전히 정반대죠. 선과 악입니다. 선과 악.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사탄의 종들이에요.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행할 때 역시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사탄의 종들은 악을 행할 때 능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능력이라는 거 아시죠? 아멘. 아까 우리 거룩하던 주님에 대해서 계속 찬양드렸습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렇게 두 진영이 갈라집니다. 사탄의 하수인들이 능력을 받을 때 언젠가 그 미국에 있는 어떤 지금은 형제 목사가 된 형제인데 그 형제가 사탄 숭배자였더라고요. 근데 그 유체 이탈까지를 할 정도로 그렇게 사탄에게 능력을 받았는데 이들이 능력을 받을 때 딱 보니까 계약을 맺더라고요. 계약을 맺어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약을 맺어요. 계약은 쌍방이 성립한다는 거 아시죠? 상대방이 있고 내가 있어야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회사에 들어갈 때도 고용관계에서 또 계약을 맺습니다. 네, 다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탄도 자신의 종인 하수인인 그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과 계약을 맺어요. 이제 이 형제가 자기의 간증에 의하면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는데 뭘로 계약을 맺냐면 피로 맺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여러분? 성경과 너무나 비슷한 내용들이 많지요. 피로 계약을 맺는데 조건이 뭐냐면은 살인을 몇 명을 해라라는 것이 지령이 떨어집니다. 살인을 몇 명을 하라는 거예요. 살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까? 마귀로부터 옵니까? 마귀로부터 온다는 것.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도둑놈인 마귀는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사탄이 요구, 그 형제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사탄 앞에서 계약을 딱 맺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인 거, 지금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을 지금 사탄을 섬기는 이 사탄의 종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제가 빗대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깨어있는데 우리 쪽은 너무나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사람의 피를 가져와서 사탄에게 이 피를 마셔요. 자기네들이 마셔요. 마시면서 사탄이 이제 말하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바쳤던 그 피를 자기 몸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이렇게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피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사탄은 그 존재에게, 그 자기의 종에게 능력을 줍니다. 이제 가서 내가 파괴시키라는 거 다 파괴해. 죽이라는 사람 죽여. 지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새 언약.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죽여서 피를 가져와서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신이 생명을 버리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로 그 피를 가지고 우리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와 맺는 거예요. 피의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 그래서 피로 맺은 언약 또는 언약의 피, 새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을 섬기는 사탄의 종이 살인을 저질러서 그 피로 언약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흘리셨죠. 공의죠. 의로움이시죠. 거룩함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성찬에 대해서 주일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무시무시한 말들이 나오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의 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아, 지금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 이거 지금 성찬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찬할 때 포도주라고, 포도즙이라고 우리가 마시는 것이 성경은 그것을 주님의 피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피.
아, 이거는 피가 아닌데, 그냥 피라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자. 이게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의 피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진짜 피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사탄의 종들인 그들이 그 피를 가지고 사탄과 언약을 맺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능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는 하나님과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언제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피를 마실 때, 주님의 찢겨지신 몸을 먹을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3차원 지금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는 말, 하는 행동, 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주님의 피를 먹고 있단 말인가? 네, 피를 먹고 있습니다. 성찬이 그런 의미예요. 그분의 피에 참여해버려요. 그래서 그분의 피를 먹을 때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내가 성경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우리는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더 윗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느냐? 마귀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믿고 떤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떱니까? 떠냐 말이에요. 진짜 떠냐 그 말이에요.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부들부들 떱니까?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부들부들 떠냐고요? 안 떨어요. 안 떱니다. 우리가 누군가랑 얘기할 때 거짓말로 인해서 여기에 지금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벌벌벌벌 떠냐 그 말입니다. 안 떨어요. 안 떱니다. 우린 너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못해요. 너무나 두려워하지를 못합니다. 마귀도 믿고 떤답니다. 부들부들부들 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관이 그렇게 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떨지를 못하나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정말 우리 수준에서의 믿음이에요. 제가 오늘 이 앞구절에 출애굽기를 읽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보면 진짜 믿음이 좋아요. 어쩜 저렇게도 잘 믿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주님은 이미 말했어요. 성경은 결론이야. 성경은 너의 가치야. 성경은 너의 표준이야. 성경은 너의 생각의 모든 결론이야. 네가 하는 말의 모든 것의 결론이고 이 온 우주 만물의 결론이 성경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결론을 지어요. 왜요?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끝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출애굽기를 보니까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갑니다. 애굽에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줬어요. 열 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장자. 그러니까 장자를 죽이는데 동물 중에서 제일 큰 수컷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 중에서는 제일 큰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가 말을 듣질 않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질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조건을 딱 걸었어요. 이들한테 거는 조건 좀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양의 피를 받아서 이것도 피의 언약이거든요.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네가 그 양고기를 먹을 그 집에 문설주, 문 양쪽에랑 위에랑 해서 임방에다 바르라는 거. 뭔 피요? 양의 피.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중에 고기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라. 내가 그 밤에, 너희가 그 밤중에 있을 그 밤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칠 건데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게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지금 너희들이 문 양쪽에다 발라놓은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너희가 기거하는 그 집에 있을 때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는데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죽이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 집의 문에 피가 안 발라져 있으면 내가 그게 유대인일지라도 히브리인일지라도 그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네가 내가 말하는 대로 피를 발라놓으면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이대로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순종했나요? 순종했나요? 만약 이 시대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양 잡아서 여러분의 문에다가 바르겠습니까? 아이고 저 미친 사람 웬 피를 저기다 발라? 저 냄새나는 피를 왜 바르지? 정말 사람들은 각가지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비판을 가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피를 바르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이 정도의 대답 갖고는 나중에 주님이 이거 시키면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일을 다 해낸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것을 한 사람은 살았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피를 발라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재앙이 닥치지 않았어요. 지금 똑같아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피로 맺은 언약이요. 그리고 그 피를 먹으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신다고 했어요. 심판을. 그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이 주님의 몸이고 그것이 주님의 피라고 생각 안 하고 먹고 마시는 자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주님의 피를 먹고 주님의 찢겨지신 몸을 먹을 때 내가 어떤 자세로 성찬에 참여할 것인가 해요.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할 때요. 침례가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나로 부활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것을 알고 침례에 임하는 사람이요. 침례를, 물침례를 받을 때 실제로 주님과의 연합이, 이제 주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유혹의 옛 습관을 따라 살았던 그 옛사람,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물속에다 수장을 시키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이게 그냥 실제예요, 여러분. 실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게요, 어떤 가상의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익숙하게 듣다 보니까 그냥 모호하고 어디 먼 나라에서 들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그때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완전히 묻는 거예요. 묻어버리는 거죠. 주님과 완전히 동일시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그 다음에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침례, 물침례 할 때도 동일하게 같이 성령 침례가 와버립니다. 이걸 믿고 하면 그대로 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믿질 않아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할례. 육체의 할례는 우리가 남자의 성기의 끝부분을,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보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그것도 언약이에요. 포피를 잘라낼 때 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그게 언약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언약이라고 하냐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해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너희 후손에게 줄 거야, 그것에 대한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할례를 합니다. 남자들의 몸에다. 그럴 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너희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지요. 죽습니다. 왜냐하면 또 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님께 계속해서 순종해 갑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땅을 받습니다. 항상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을 보면서, 아,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지. 하나님은, 그래, 내가 저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 일을 이루어야 돼, 라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무슨 일이 안 풀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딱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 이건 육체의 할례, 육체의 할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이면 그때 우리에게 할례가 일어나 버려요. 아니요,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할례가 일어납니다. 이 할례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서 2장 11, 12절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나옵니다. 거기서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의 몸, 육체의 몸, 그 몸을 벗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었을 때 서른 몇 가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눈에 그것이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실제로 일이 다 일어나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할례는 이런 역할들 해. 영적 세계에서 이런 역할을 해. 침례는 영적 세계에서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런 것처럼 성찬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근데 그것이 전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이 땅에서 하는 행동들이 저 영적인 세계에는 이렇게 큰 역할들을 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기 집에다가 문 옆에다가 피를 바르려고 했을 때 피를 다 바르고 재앙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취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어디까지 말씀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진 그대로를 믿는데, 적어진 그대로. 우리는 적어진 그대로를 믿지 않아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죽지 않는다 말을 하는데도 요즘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게 먼저 나옵니다. 이 전부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주님을 닮은 사람, 주님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배역을 아는 사람, 이 땅에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그리스도는 어디까지 말씀을 믿으셨나요? 기록된 그대로를 믿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믿으실 때 기록된 대로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요, 주님이 폭풍이 치는 가운데서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빨리 일어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 줄 아십니까?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배 가라앉습니다. 주님은 깊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폭풍 가운데서 잠잘 수 있어요? 배멀미 엄청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너무 깊이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말을 한마디 뱉으면 고요해지고 잠잠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 이거 심각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믿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말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은 그냥 적어진 그대로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습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영과 혼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다 분별해내나니. 여러분, 말씀이 A라고 적어져 있으면 A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행동해야 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믿고 떱니다. 믿고 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안 떨어요. 안 떨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죽을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지옥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아주 그분의 말을 업신여겨요. 업신여겨. 시편 107편에 보니까 우리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어요. 우리에게 질병과 사망이 있어. 안 되는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너희가 지존자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주님의 말씀을 멸시한 거예요. 원인이 다 있습니다. 원인이. 그 원인을 우리가 이제는 그런 원인을 일으키는 것들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환난이나 어려움, 우리가 말하는 그 고난 핍박 말하는 거 말고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 말고, 그거 말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완전히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말한 것은 그대로 되잖아요. 믿고 말한 것은 그대로 됩니다. 믿는 게 뭔데요? 확고한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생각에다 꽉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가 다 꿇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병의 치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봐줘서는 안 돼요. 봐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채찍에 맞았잖아요. 너희를 낫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면 우리는 나은 겁니다. 우리는 나은 겁니다. 아멘. 안 낳았으면 어떡하지? 완전히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그 말이. 여전히 통증이 있으면 어떡하지? 전부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여전히 통증이 있거나 여전히 무슨 증상이 있어도 나는 이미 낳았어라고 생각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니까, 그게 진리니까. 아멘. 진리는 그것만 말해요. 예수님한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오직 그거예요. 적어진 거 한 개, 그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아니에요. 적당히 의심도 해봤다가 적당히 믿었다가,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갈라면 확실하게 가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버리든지, 안 그러면 진짜 믿음에서 나가버리든지. 육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육신적인 방법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잖아요. 원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 있어서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종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종들보다 더 못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믿고 발발발발 떤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떨질 않아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내일 오후에 이것에 대해서 또 설교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으면 달라집니다. 달리 살 수밖에 없어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요? 적어진 그대로를, 그냥 적어진 그대로의 뜻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적어진 그대로가 전부예요. 더 이상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게 간다면 어느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도 하고 예수님처럼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피로 언약을 맺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까 봐 너무 두려워서 그 언약을 못 믿어서 타리고, 어떤 사람은 그 언약을 너무나 멸시해서 주님을 함부로 업신여기고 있어서 탈입니다. 여러분, 적어진 대로 믿으면서 의를 행동합시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